특가의 트리플, 네, 32mm 트리플 뿌리자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올게요.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등이 다 들어갔으면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분 조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피카의 이 32mm 이 최대 공을 활용해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그래서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수분이 날라갔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쭉 빼시면 이런 브런치가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예쁘리 트리플 3단 뿌리 살리기입니다. 32mm입니다. 32mm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가 어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기가. 네, 이번엔 트리플 피카의 꽃이죠? 예, 도넛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잡으시고 예, 자, 빗과 아이롱을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보시면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요렇게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예쁘게 잘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 하셔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딱 예, 글러브 집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콕 찍고 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놓고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콕 찍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오,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돌돌돌 하셨다가 위로 살짝 올렸다가 빼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번또 하나 할게요. 네, 트리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더블로 뿌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한 판넬, 더블로 두 판넬, 더블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해서, 자, 저는 지금 25mm예요. 25mm. 자, 위에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테크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글러브가 정 가운데 오면,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자, 끝이 글러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고, 잡고, 또 반바퀴. 됐죠? 자,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꼭 잡고,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픽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재밌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보실까요?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